안녕하세요. 서울항해과 원장 이성대입니다.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내시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울항해과에서는 자랑 하나 하면요, 대장 내시경 경험이 제가 좀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많이 해보면은 많이 할수록 좀 덜 아프게 합니다. 내시경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수면으로 하는 검사 받는 방법이 있으시고, 수면 안 하고 이제 비수면으로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이제 이 방법에 따라서 느끼시는 불쾌감이나 통증, 불편함들이 이제 좀 굉장히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이런 불쾌감이나 통증을 좀 줄이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것이 더 좋냐? 당연히 수면을 하는 것이 이렇게 좀 내시경 할 때 불쾌감, 통증,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수면해도 불편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. 그거는 내시경을 하기 전에 이 약제를 투여하는 것과 좀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. 수면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약제 중에 일부에서는 약을 투여를 할 때 주사 맞으신 그런 팔에 이제 통증이 있기도 하고요. 그 약물이 몸 안으로 들어가서 효과를 나타낼 때 약간 어질어질하면서 구역감이 생기거나 그럴 때 그런 이제 불편감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. 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검사하고 난 다음에 깨어나실 때 약 효과가 충분히 이제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찍 깨어나시면 그 역시 좀 어지럽거나 구역질이 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불편한 증상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비수면은 이런 이제 어지러움이나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없으시죠. 다만 수면 안 하고 했을 때 이제 불편한 사항들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.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. 미내시경 할 때 이제 비수면으로 하는 경우에서는 이제 목을 통과할 때 그리고 이제 계속 안에서 이제 기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좀 이물감 그리고 공기를 넣어서 펼쳐서 이제 관찰하는 동안에 생기는 이제 복부 팽만감이나 트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힘드신 부분이긴 하거든요. 그리고 침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그런 것들이 이제 불편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불편함들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개선하는 방법들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 서울항해과에서는 그냥 막 찌르진 않습니다. 유내시경 때 막 넣어서 어지러워하고 빨리 봐야지 좀 불편하신 것이 이제 좋아지긴 하지만 어지러워 막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. 예,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검사를 받으시는 분과 호흡을 잘 맞춥니다. 숨 쉬시는 것도 검사 도중에 말씀드리고 긴장을 하고 계시면은 긴장 풀 수 있도록 저도 또는 저희 병원에 계신 선생님들도 말씀을 좀 충분히 좀 해주시고 어깨랑 목에 힘을 빼는 것이 좀 편하게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인데 힘을 무의식적으로 이제 주고 계시면 저희가 이제 그걸 체크해서 힘을 빼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검사를 하면 지금 훨씬 좀 수월하게 이제 받으실 수 있고 침을 또 삼키는 경우에서는 굉장히 이제 구역질이 나면서 트름도 많이 나오고 검사 시간 그러면 이제 검사 시간도 길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침을 삼키는 경우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흘려내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안내도 해드리고 자세도 이제 잡아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불편한 것들을 이제 해소해가면서 이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대장 내시경도 수면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. 예. 대장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꺾여져 있는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통과할 때 좀 통증이 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런 통증들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. 그런데 저희 서울항해과에서는 자랑 하나 하면요. 좀 많이 해보면은 많이 할수록 좀 덜 아프게 합니다. 대장 내시경 경험이 제가 좀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이 충분히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검사할 때, 이제 뭐 공기를 투여하는 거나 자세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따라서 이제 통증을 좀 줄여줄 수 있고, 위내시경하고 비슷하게 검사를 받으신 분이 많이 이제 긴장을 하셔서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더 통증이 좀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.